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폭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보호해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장에 이 찬양이 닿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또 허물을 오늘 벗겨가 주시고 새로운 힘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입니다. 오늘 목사님 이제 말씀에 이사야서라서 요 가사가 이사야 61장 3절에서 나온 가사예요. 청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좀 설명하고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뜻이 있어서 이 찬송 골랐으니까 잘 생각하고 오늘 본문하고도 아마 연결될 거예요.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지면
더 큰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 박수 주면서 한번 찬양할게요.
남북한을 위해 한번 기도합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 남한에 지금 큰 비로 인해서 피해가 너무너무 심하고요.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사는 중에 이렇게 비가 많이 매일매일 오는 건 처음 같아요. 그리고 아마 피해도 정말 많은 것 같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국에서 큰 물난리 난 거 그때 본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비가 많이 오는데 이걸로 인해서 재산 피해도 막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정말 이것 때문에 이 가게나 이런 지사안의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되겠고 또 가족을 잃은 분도 계실 거잖아요. 사망자도 있으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부상당한 분들 있으면 치료해 주시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북한도 제가 또 기사를 봤더니 북한도 지금 잠기고 뭐 집도 부서지고 이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뭐 자기 식량을 풀어라 그랬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니 혼자 얼마나 혼자 뭘 싸놨길래 자기 걸 풀어서 전 백성을 먹이려나. 그게 전쟁 준비하느라고 싸우는 식량이라고 하지만 남북한이 너무 어려운 가운데 또 이런 수재 피해가 있어서 우리가 남한이라도 괜찮아 이제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게 남한이 더 피해가 커서 그렇습니다. 우리 남북한 우리는 늘 하나예요. 그죠? 늘 하나예요. 항상 그분들 북쪽과 우리 남쪽을 하나로 생각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지금 기도 이 비로 인한 피해를 하나님 빨리 복구시켜주시고 그리고 또 마음에 상처가 되는 분들 위로해주시고 하나님 빨리 이 비가 빨리 멈춰주옵소서. 먼저 우리 남북한은 마음의 폭과 한번 주여 일치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기도했지만 우리 탈북자 사역자님 우리 김강우 전도사님 딸이 교통사고 크게 지금 난 것 같아요. 지금 흉곽이라고 보면은 우리 폐 뒤에 있는 요 공간에 있는 모든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간의 치수가 떨어지게 하옵시고 지금 물이 차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이 물이 다 빠져나가게 하옵시고 혈종 피가 지금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는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뼈나 이런 것이 손상이 안 되게 하옵시고 성장되는데 하나님 지장받지 않도록 이 우리 시원이가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치유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원비라든지 재정적으로 어려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 식구들 일어방에서 구호방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그 특별히 자녀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먼저번에 우리 유주원 목사님만 우시면서 같이 한 게 우리 2호방 식구들이 이제 애들이 커서 학교 가는데 엄마가 죽었다고 얘기해야 되고 엄마가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엄마지만 그렇게 키우지만 엄마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야 되는 저 서글픈 심정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기도하듯이 저들의 신분이 보장받아서 정말 중국에서 남의 땅에서 가족 있게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들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 2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이 기도 제목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 주여 일치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